그렇죠. 이번 무대부터는 이제 연륜의 깊이를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수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죠. 네, 이번 무대는요 공감가는 가사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멋진, 아주 멋진 중절모가 특징인 매력적인 그런 가수 정주호 씨인데 우리가 노래를 하기 전에 먼저 만나보고 얘기를 하고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조금만 좀 오시고 이 중절모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어울리는 가수들이 있어요.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요? 예, 저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인데 저는 이 선배님을 뵐 때마다 항상 참 대단하시구나.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노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도 그 최근에 천년만년이라는 노래를 또 발표를 해서 아주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 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천년만년이란 말은 네. 예, 상당히 오래된 시간을 이야기한 거죠. 네. 예, 우리 집사람으로 사랑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둘이 가사를 만들었어요. 야. 예, 그랬는데 예, 들어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평을 해주시니까 네. 오늘도 많은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참 대단하신 게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노래를 또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참 저는 이런 분들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노래가 뭐 지루하다거나 내가 괜히 했다거나 그런 후회스러운 적은 없었죠. 그럼요. 노래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건강이 좋지만 예.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건강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뵀는데요. 행복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인 되시는 분 사모님이 아주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시대. 예? 예, 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부인을 만난 것도 복이십니다, 지금. 네, 그러죠. 예. 네. 지금 눈 뜨셨죠? 아, 뜨셨네. 예,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실히 떴습니다. 예, 예. 아무튼 우리 정주호 씨, 이제 우리 가요계에서, 정말 여러분, 세월을 떠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부탁드립니다. 예, 천년만년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손을 막아주는 사람. 슬림을 얻고 거절할 때도 내 곁에 있어준 사람. 정신없이로 살고 싶은데 세월이 나를 밀고 가네요. 더 밀고 가네요. 사랑만 당신 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